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보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이제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짜증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시간 보내고 저녁에 즐거운 약속 시간을 생각하면서 또 행복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풍수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 옷에 대한 풍수. 이제 봄이 오면 점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옷이 얇아지죠. 저는 또 나름 또 걱정이네요. 제 나름 살이 있어서 옷이 얇아지면. 네. 옷에 대한 풍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곧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있죠. 옷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껴지기에 우리가 이제 인상, 첫 인상을 또, 예. 아, 저 사람. 진짜 뭐 비싼 옷 이번에 꼭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껴지는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고 잘 어울리는 옷 남들이 봤을 때 아 진짜 이쁘다 멋있다 이런 느낌의 옷을 입으시면 인상이 좋아 보이겠죠. 근데 또 이런 말 있잖아. 아우야 진짜 없어 보인다 뭐 예, 업신 여긴다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업신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꼭 혀 끝으로 사람을 구설, 시비, 욕하고 뭐 흉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겉모습 보고도 업신 여길 수도 있거든요. 사람 행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꼭 옷이 초라하다고 해서 저 사람 뭐 잘못됐다 못됐다 뭐 이런 걸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옷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예,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만인이 나를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가 좋게 발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뭔가 이제 동경, 예, 애틋함 이런 게 되겠지만 나쁘게 반영이 되면 우러러 보긴 보지만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이 나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험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을 알릴 때는 내가 항상 좋은 모습일 수는 없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볼 때 좋지 않을 때는 내 운이 꺾인다라는 거. 네, 운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겉모습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 특히나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신경을 더 쓰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로 인해서 내 모습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 뭐 계약서를 쓸 때나 내 모습이 첫인상이 지저분하고 막 옷도 추린이 입고 있으면 계약서 안만 쓰라고 해도 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옷이란 부분은 풍수에 있어서 내 운기를 좌지우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의복 풍수는 돈을 부르는 풍수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내 색깔 나한테 어떤 색을 입었을 때 그 운기를 크게 해주냐 아니면 막히게 해주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밝은 색깔 그리고 화사한 색깔이 좋겠죠. 우중충한 색깔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 같은 건 운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조문을 가실 때 우리가 검정색 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조문을 가는 건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세포의 활동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이제 몸에 생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갈 때 검정색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검정색 옷은 나의 운기를 없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환자분들은 특히나 검정색 옷은 피하시는 게 좋고 어떤 이제 할 수 없이 상가집이나 안 좋은 이 공간에 이제 가시게 되면 검정색 옷을 입으시고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환자분, 나이 드신 분, 그리고 내가 뭐 운이 진짜로 안 좋다. 어디 점을 보러 갔어. 다 올해 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음양 오행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자, 흙은 재물이에요. 그러면 토죠? 음양오행으로 따졌을 때이 토는 색깔로 따지면 노랑 황금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랑 황금색 이 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재물이 굴러 들어오고 운이 발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옷 색깔을 노랑 황금색을 입으셔도 좋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자, 상극을 봤을 때 이제 흙에 관한 상극. 그럼 이제 물이죠. 물길이 있는데 거기 갖다 흙을 퍼부면 물길이 막히면 답답한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물과 흙은 상극이다. 그래서 물은 여기서 방향은 북쪽을 뜻하고요. 색깔로는 검정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따져봐도 이 검정색은 내 운기를 북돋아 주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여기서도 예,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흙을 상생해 주는 기운을 가진 건 자, 불이겠죠? 네, 그럼 화예요. 아, 자, 화는 색깔로 표현을 하면 빨강색입니다. 빨강색. 그러면 아, 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어떻게 입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융통성이 있어야겠죠. 굳이 꼭 빨간색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부류의 자, 뭐 오렌지 계열도 괜찮겠고요. 핑크색도 괜찮겠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버건디 색깔, 네, 뭐 자주색 이 색까지도 네,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을 상생시켜주는 네, 화의 기운 색깔, 빨간색, 오렌지, 핑크, 자주색, 버건디 요 색깔의 옷을 입으셔도 내 운기를 상생시켜주고 발복을 시키는데, 그리고 또 재물운, 문서운, 이성의 운,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소원을 이제 이뤄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고스톱 치시는 분이 언젠가 점을 보러 왔어요. 돈을 많이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옛날에 누가 그러던데 속옷을 빨간색 입고 가면 된다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보면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약서 쓰실 일이나 꼭뭐 노름할 때뭐 이런 거 말고도 어떠한 금전적인 수익을 올리고 싶거나 예. 그리고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요런 이제 색깔을 입으시면 금전의 이익을 보시는데 보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갑자기 예, 웃음이 나오네요. 네. 이제 살면서 돈이라는 건 진짜로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항상 이제 점을 보러 오시면 제 금전운이 어떻습니까? 재물운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사람인지라 내가 살면서 뭐 돈을 크게 벌겠다 이것보다도 요즘은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만 안 하고 살아도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나라에서 뭐 보상금이 나오고 지원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대출 받아서 또그 군영 메꾸고 사시느라고 지금 한탄하면서 매일 걱정근심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 옷에 대한 풍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나가는 금전 다 막아져가지고 또 들어오는 금전으로 곳간 하나하나씩 채워서 통장에 돈도 불어나고 돈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모자라는 부분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재미나게 봐주시고,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